야, 지난번에 하던 데서 잠깐 멈춰놨었는데,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마츠가 자기가 액체 인간이 되겠다고 들어간 상태죠. 어? 뭐야. 어차피 난냐?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거 아니었나? 이모 아르제. 근데 할아버지가 또 아이템 바꿔주나 보다. 네 번? 오, 네번 떴다. 뭐 뜰까? 볼, 에이씨. 난냐? 네번 떴는데 볼링공은 솔직히 좀 이모 심하지 않나? 아르제. 아, 타이코의 번지. 난냐? 저거 안 바뀌잖아, 더 이상. 이모 아르제. 이게 결국 정해져 있나 봐요. 나오는 것들이. 미묘하네. 에이, 그냥 가자. 이거 마음 읽기 하면 갈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마츠노야츠 결국은 어? 움직이지 않고 무슨 소리야? 그럼 마츠 여기 없어? 아니, 액체 인간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었어? 뭐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마츠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그럼 술집으로 가면 되겠죠? 저기. 이름 까먹었다. 아, 마탄구. 술 먹어서 액체 인간이 되겠다는 거야, 뭐야? 集中クソ精神力なんだ大見え切った俺みたいな。 아, 액체 인간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럼 염력이 없는데 지금 타겠다고 나대는 거였어? 그래도 되나?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 게임 가끔 이럴 때 있는데 이거 너무 답답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목적지 안 찍어주고. 나도 오래 똑같잖아 이거. 이게 또 똑같겠지? 정신력을 높인다. 뭐 어쩌라는 거지? 마탄거 이러겠지 뭐. 아니 뭐. 이러면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 고아원 다시 가보는 거랑 그 아저씨한테 다시 가보는 뭐지? 이벤트가 있었네. 나오면 응? 미친 거 아니야? 불을 질렀어? 정신이 나갔나 쟤네가? 아니 저건 좀선 넘지. 에이, 불 지르는 건좀 선을 많이 넘었지 이건. 불을 질렀다 고아원에. 사이콘과 타이코가 안 보이는데? 아니 선을 찢어버렸네 거의. 알았어 방해도 임마. 아니 근데 이거 스토리가 되게 긴가 봐요. 이게 아직도 언제쯤 후반부로 이 스토리가 언제쯤 후반부로 접어들지를 모르겠어. 가늠이 안 돼. 카오리와 오레가 다스케를 소토인 데나. 그래, 짐이니까 빨리 나가. 얘가 나가야 구하지. 이거 봐, 이벤트가 안 끝나서. 뭐, 여기 없어? 헤헤이. 화장실에 있나? 화장실이 제일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한데. 맞나 본데? 이쪽은 욕실이지. 어? 없네? 아무 데도 없는데? 아, 그럼 지금.
문이 불타고 있는 거기 애들 있는 방. 아이고야. 가오리! 빨리 데리고 나가라. 애 죽겠다 야. 다시 볼까? 가. 무너졌다. 무너지나 보다. 창문으로 나가. 이런 답답한 씨. 아, 속 터져. 아, 설마 양철 대왕이 여기서 나오나? 선생님 빨리 좀 움직이십시오. 저 답답합니다 지금. 브리키다이오 응오카시니 키다. 다시 왔어? 나니오 이따라. 콘도와 시크지라네. 어? 뭐 액체 인간이 돼서 타겠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워달라는데? 뭐지? 숲! 소이츠와 마탕고! 술 먹고 하겠다는 거야? 마탕고 술 아니었어? 설마 액체 인간이란 걸 자기 몸 안에 액체를 많이 넣으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니시 스크 도비타탐. 아니 마탕고가 대체 무슨 드링크길래 저걸 마시면 염력이 생겨? 약발이야? 약발 파일럿이네 얘. 장난 아닌데? 아, 나 마탕고 여태 저건 줄 알았어요. 술인 줄 알았어요. 느낌 좋긴 좋다. 나는 거대 로봇이 좋더라. 뭐지? 이거 그 사이 안 좋은 커플 아니야? 아노네. 오늘은 고멘나사이. 私 자. 뭔데 갑자기? 喜んで 오케시마스. 갑자기 뭔데 이거? 메이코사. 요시카즈. 그래서 로봇은 로봇이나 빨리 보여줘. 로봇 보고 싶어요. 어? 아, 저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 어딘가 있지 나는. 크으, 깐질한다. 뭔가 슈로드 같아. 좋아. 마참내 출격 양철대왕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크도에 노래로 호객! 다이저브카? 멋있어. 와, 씨. 고요. 못해. 어? 브리키 다이오가 움직이다. 아니, 이거 성우분이 지금 봤는데 마츠 성우분이 이타치를 하셨네. 이타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이런 목소리 아니시지 않나? 배역이라서 그런가? 아, 배역이 좀 되게 그런 캐릭터라 그런가? 그리고 제가 이 성우분 갑자기 찾아본 이유가
오늘 눈치챘는데 목소리가 되게 귀에 익은 거예요. 되게 료마 같았어. 게타에. 근데 게타 료마 성우가 맞네. 어쩐지 열혈 터지더라잉.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마치가 주인공 아니야 이러면은? 프랭크스 너무 겉절인데 이거. 너무 양념인데 쟤. 이게 주인공 맞아? 총을 쏘겠다고? 양철 대왕이 저런 걸로 질까 과연? 지네? 씨.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전기 찌짐이 한 방에 지금 바로 마비 걸린 거야? 도근성 그거 저거잖아. 그 HP 50% 회복이었나? 정신이? 뭐야? 염력으로 밀어낸 거야 지금? 저게 되나? 저게 해낸 거 보니까 되긴 되는 거 같은. 이거 얼척이 없네 이 시나리오 이거. 야, 그래서 나는 언제 움직이는데 언제 양철대왕으로 싸우는데 계속 이렇게 스토리 진행만 할 거야? 12분째? 어떻게 탔어 얜 또? 이렇게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거였어? 마탄고 한번 보자. 아이템 설명 한번 보자. 내가 갖고 있는 건 마탄고 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아, 능력을 증폭시킨다도 있었구나. 아니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들이 죄다 그 마츠, 그러니까 케니치를 되게 좋아하네. 그렇죠? 지금 벌써 이게 네 번째 파트인데 다 마츠만 찾아. 주인공 진짜 겉절이 같아 이거. 아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루 그 자체야 얘. 아, 아 그랬어? 그런 걸 속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또 과거 회상을? 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 13분째. 아, 마츠도 크루세이더였어. 아이츠와 기도부대의 대조사. 그럼 크루세이더즈 간부 같은 애들 만나면 마츠는 그런 거 시전할 수 있겠네. 야, 요즘 애기들 상태가 왜 이러냐. 리크군이 개발한 기술을 맹세. 조폭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보는 그런 데다. 이타지구코아 아, 이것도 스기타 토모카즈네. 토모키. 안타와 담아사레데른다. 오마에타치노 테이코 쿠라이데 리쿠군가 히쿠카. 오토나니나레 마츠이. 안타모 쇼센 야마자키노 이누카. 야무오에. 아 뭐야, 남자의 맞다이가 아니라 총을 쏘는 거야?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이건? 근데 마츠가 먼저 쐈어? 뭐지? 추한데?
俺の方が一瞬早く引き金を引그럼딱히마치도잘못한건없는것같은데먼저기습한것도아니고그냥쏜거잖아대응사격을했을뿐이잖아이くらお前たちに罪滅ぼしをしようが許してもらえるこっちゃね待つ아니근데알겠는데그이거그래봤자몇시간짜리시나리오인거잖아길어야한3시간쯤하는근데이렇게서사만쌓아가면 중요한건지금다제껴놓고인물들에대한서사만쌓고있으면어떡해듀니야무슨그연구소에서만났던걔네들이랑도싸우고그래야될거냐이로봇하고아이꼬라지로간다고마치죽어가는거같은데行かせないわ。明日行けばいいじゃない。うるせえ。全部거의죽으러가는것같은데마치男のけじめに女が口出しすんじゃ。남자가결정한일에여자가 여자가감히말을꺼낸다고참견한다고너무가부장적인데 아니그래서이거를언제전개를아죽었어 아죽었어요 아니죽었다고요 아니개연성을밥을말아먹었나 잠깐만나지금이해가안돼서그럼잠깐만어이가없어서그럼지금오리드그래민나오리드그래아니그러니까지금상황이그연구소에서나쁜놈들목표를찾아냈잖아메인빌런을근데그다음에이양철대왕의힘을써서걔네를처치를하고싶었는데안됐던거잖아주인공이물론연구소가기전에시도했던거지만아무튼간에근데그랬다가크루세이더즈가갑자기고아원을습격을했고그거를이제막은다음에뭐사실상마치가다막고나서그다음에우리한테양철대왕의힘이필요한데트랭크스주인공은힘이아직안돼그래서카오리가자기가액체인간이돼서힘이있거나아니면액체인간이들어가거나해야되니까근데당연히카오리그어린꼬맹이꼬마여자아이를넣을순없으니까이걸어떻게해야하나하다가마치가그럼기압으로내가탄다나는처음에그게 마치가당연히액체인간이되겠다는소리인줄알았는데그건아니었어요심지어그렇게희생하는건줄알았어근데그게아니었고지금한18분정도스토리를본결과마츠도안됐어안돼서술먹으러갔다가클럽에걔가거기서아니주인공이그걸알고나서밖으로나왔더니고아원에갑자기불이났네불이나서불끌어아니못빠져나온여동생을구하러들어갔어근데고아원이무너지고있어서답이없었던딱그시각그시기그때마츠는고아원에불난것도모르는상황에마탄고를 한열병정도마셔가지고기압으로아니까그러니까버프를임시적으로도핑을엄청나게한다음에기압으로로봇을움직여서움직인다음에고아원에불이난지도모르는상황에서사전설명이없었잖아요물론멀리서불길이보였다거나연기가보였다거나그래서고아원을갔을수는있겠지만근데가자마자다짜고짜그애들이있는방에주먹을 그거대로봇으로주먹을내질러서벽을부순다음에거기서애들을구해냈어일단여기서이미개연성이박살이났어요말이안되잖아상황이뭐거기다가아니그사이에설명을해줬다거나마츠에관해서아무것도없다가마츠가불길을보고기압으로저기양철대왕조종하러갔다거나아니면양철대왕을탄다음에
그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문을 때려 아 문이래 벽을 때려 부순 거잖아 지금. 근데 그러다가 기압 기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압으로 그 연구소 쳐들어가서 나쁜 놈들 처치하자라고 하더니 죽었어. 신나리 시네. 그나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브리키 다이오가 알 가기. 아니야 마츠는 죽은 거잖아. 왜 안 죽어 그게? 양철 대왕이 있는 거랑 마츠가 죽는 거랑은 뭔 무슨 연관인데 대체? 마사카, 오마이가, 오마이가 움직이시てるのか? 이끄제 마츠, 니포리니오. 제가 이게 3화까지는 이게 4화니까 3화까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 게임이. 아니 요 에피소드가 4화에 들어오자마자 귀신같이 갑자기 내용이 이군의가게사마타오스 아,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뭐야? 아, 랜덤 인카운터야 갑자기? 그래? 할로겐 레이저. 야 잠깐만. 야 그 너무 패러디 아니냐? 아니 아무리 코우지 성우를 갖다 썼다 그래도 신이냐 악마냐 이 힘 그거 너무 마징가 패러디인데요? 아니 골 때리네 이거? 그치 마징가는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 힘이 있긴 해. 한데 아니 너무 대놓고 패러디인데 좋은데? 그래서 좋네 사실. 그거는 킥이 더 세대. 근데 킥으로 한 마리씩 잡으려면 한 3만 년 걸릴 것 같은데? 와 진심 무슨 슈로데 하는 것 같아 좋다. 근데 최종편에서 얘네 모이면 당연히 마츠는 이걸 못하게.. 아 마츠랜다 트랭크스는 이걸 못하겠지? 말이 안되잖아 이거. 이거 타고 나오면은 트랭크스가 원탑 찍지 캐릭터 성능. 야 그 마징가 패러디는 한번 더 해라 재밌다. 야 카미카 아쿠마카 카미카 아쿠마카 아 열혈 터지긴 하네. 생긴 건 무슨 비고처럼 생겨가지고는 옛날에 슈로드 MX 할 때인가 비고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MX 할 때 맞았나? 파괴편 제수편 할 때 있었던가? 아무튼간에 걔도 되게 인상 깊었어.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 되게 매력이 있었어. 조무조무탄? 뭐야 대충 맞았는데 애들이? 피가 안 달아.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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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봐
개쎄 진짜. 기마우스다라. 이제 무슨 딱 총 쏘는 것 같다 애들이. 덩치가 워낙 크니까 저게 다 맞는구나. 신이냐 악마냐 이 모습 너무 멋있고. 바빌론 킥 한번 써보고 싶은데. 와 씨. 그냥 그대로 짜봐도 되겠다. 개 멋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이거 쟤 잡으면은 뭔가 주지 않을까? 하나 궁금하게 생겼는데 저쪽엔 뭐 더 있나? 뭐가 없네. 숨겨진 뭐가 있다거나 그런 게 없네. 얘 무슨 인베이더니? 왜 이렇게 커? 드래곤 레이지. 게타 드래곤이야 무슨? 주먹에 약하네? 어? 아! 바빌론 킥을 눌렀구나 내가. 바보인가? 야 그런 걸로 양철 대왕의 기스도 안 난다 야. 어떡하냐. 메타 힛. 뭐야 원래 2타짜린가? 이거 그냥 바빌론 킥 쓰는 게 제일 센 것 같은데? 3히트. 어? 아 무조건 아래만 때리는구나. 답이 없네.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메탈리트를 계속 써야되네. 이게 뭐 사실상 경험치도 없는데 계속 귀찮게. 컷. 아이템이라도 주나? 아이템도 안 주네? 와씨 괜히 잡은 것 같다. 아니면 여기 있는 놈들 다 잡으면 뭐 주나? 는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아! 이미 애초에 이제 잡아야 돼? 제가 잡았네 씨. 일단 이거 쓰면 방어 깎을 수 있어. 계속 이런 거 쓰자. 훨씬 세. 주먹을 쓸 이유가 1도 없어. 어? 위크가 뜨는데 위크 포인트를 노릴 필요가 없어. 뭐 진여신 전생처럼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턴을 추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진심 골 때리네 이게. 아 이제 이 게임이라기보단 요번 에피소드. 저장하고 가자. 실수로 보스전에서 죽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할. 아니 처음부터 된다. 저 거대 비행선을 두 번 연속 싸울 자신이 없어요. 귀찮거든요. 근데 양철 대왕이 나오면은 상대방도 아까 그 거대한 닭대가리 같은 거 불러와야 되지 않나?
我が 陸軍 の 精鋭 부대가 무슨 저거 같다. 에반게리온 TV판 1화. 가와이소니. 君には この 素晴らしさが 分からんのか? 人間と人間が 一つに 溶け合い 身も 心も 分かち合えるのです. 憎しみ 争いもない. それを得るためには 마요 이끌어 세팅 리크군가 시간을 가세다오 2000명? 그래서 와 너 쓰레기구나 진짜. 묘마 성우가 마징가를 탔어. 근데 음악은 무슨 마징 엠페러나 마징 카이저 같아. 대인고 불상. 별 그지 같이. 오데오사마가 오린이 나르데 케루. 와 또 오데오. 와 뭐야 뭐 맞았는데? 새들이 들어가네? 맞은 게 아니라? 빨리 싸우자 귀찮은데. 나 빨리 중세편 들어가게. 그래서 내일은 최종편 해가지고 후딱 끝내버리게. 마치 일어나나? 어 얘 노란 머리 풀렸네? 그런 각본이 나라なくても나 1つには なれんだよ! 류오마 없이 코우지 혼자? 쏘다로! 맞아! 어 대사가 있었구나 뒤에. 쏘다로!만 하고 끝났는 줄 알았어. 아니 디자인 진짜 개쩌네. 약점 없거든요? 그냥 또 바빌론 킹만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아씨 아니 양철당 너무 쎄! 오, 막 뭔가를 걸어. 아, 미스 엄청나네. 어? 디버프 풀렸어. 개똥 같은. 뭐야? 공격력 낮아짐. 조무조무탄! 내성이야. 아! 이걸! 캔슬을 시켜버리네. 야 대. 대 쓰레기야. 디버프? 걸렸어. 아! 또 주박이야. 이거 맞으면 명중 나사지잖아. 어? 근데 다 들어갔다. 들어가. 오데오 너무 쉽구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스전이 빡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 닌자판 그 막부 말기편이 조금 빡셀 뻔했는데 그것도 사실 처음에 레벨이 낮아서 빡셌던 거고. 뭐 내가 지금까지 히든 보스를 한 번도 안 잡았으니까 누가 됐건 간에 그냥 물 흐르듯이 깬 느낌? 오데오 사마가 빡빡하냐? 별거 아니던데? 얘들아 너희는 잘못된 신을 섬긴 거야. 어? 이키다이 닌겐? 니센 닌노? 저주받아서 죽어라. 오? 오잉코사마! 오 맞네. 저주받아서 죽네. 에이 喜びな. 테메라모 히토츠니 나렌다. 코이츠라. 아 여기까지 들어와? 브리키다이오모 노미쿠모테루가.
야, 마차 안 들어가? 초염력 같은 건가? 사운드는 거의 뭐 터지는 소리였는데요. 네. 네. 네, 따라. 뭐지? 오프닝인데? こんな とこで サボってないで. 후일담인가 보다. 아야. 마츠 대신 이제 얘가 붕어빵을 굽는구나. 마츠 완전 죽은 거라고? 그렇게 죽었다고? 아니 세상에, 이게 엔딩이라고? 아니 열혈뽕은 후반 한 10분에 몰아넣고 끝이라고? 아니 너무하지 않나 이건? 아 이건 좀 그럼 료마는 거기서 리타이어야 두 번 다시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런 젠장. 얘 근미래 편 재밌었고요. 역시 파트 하나 정도 남은 상황이었네. 재밌었는데 이것도 뭔가 에피소드가 약간 아쉽다잉. 열혈을 좀만 더 뽕을 한 시간 정도로 분량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미묘한 느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총 7개의 시나리오를 깼는데 역시 역시 쿵어 편이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이 서부, 그 다음이 원시, 그 다음이 막부 말기, 그 다음이 현대, 그 다음이 SF 순서였는데, 근미래도 솔직히 지금 뒤쪽으로 잡아놓은 SF라던가 막부 말기라던가 그냥 딱 급급 아니까. 아니 막부 말기도 좀 괜찮았어. 근데 SF가 현대랑 SF 사이라고 봐야겠다 나는. 뭐 애초에 이제 요런 시나리오 같은 거는, 스토리 같은 건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건 뭘 하건 간에 사람마다 완벽히 개인차가 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SF랑 현대랑 근미래는 조금 별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남은 게 중세인데, 중세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네. 중세도 되게 전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SF나 요거보다는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현대편은 애초에 스트리트 파이터 2 컨셉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그냥 그 시절 스트리트 파이터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스토리라고 할 게 없는. 근데 이게 스토리라고는 했지만 결국 재미면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순서입니다. 전 역시 쿵어편이 제일 재밌었네요. 요거는 이 양철 대왕을 타기까지의 빌드업이 너무 오래 걸렸어. 타고 나선 너무 조금밖에 못 놀았고, 그게 여러모로 아쉽네. 나는 조금만 더 길게 끌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 로봇은 시작하고 한 30분 만에 보여줘놓고 로봇 출격은 게임 끝나기 한 10분 전에 보여주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물론 최종편에서 이 로봇이 계속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솔직히 그때 봐야 알 테니까 지금은 모르잖아.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땐 그렇다. 그리고 후반에 로봇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최종편에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최종편인 거지. 여기서는 똑같잖아요. 후반에 많이 나온다고 이게 재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7개의 시나리오 전부 다, 아니면은 이 게임 전체적으로
그냥 올드 게이머라면 옛날 감성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발매 전에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은 올드 게이머 그 당시에 슈퍼 패미컴으로 이 게임을 하셨던 형님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만큼 갓겜, 갓띵작 요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냥 재밌다 딱 그 정도? 솔직히 요즘 나오는 리마스터 게임들을 보면 나는 재밌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재미는 재미고 그냥 그런 것 같아. 뭔가 추억 보정이 사라졌을 때 그런 느낌?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라이버 라이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다수의 리마스터 게임들이 그런 것 같아. 오토바이 타는 통키라고? 나는 이름을 트링크스로 지었어요. 이게 배경이 근미래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미래 편도 끝났고 이제 여덟 번째 캐릭터로 갑니다. 여덟 번째 캐릭터 하고 나면 끝이죠. 아니지. 최종장으로 가죠.